안녕하세요. 브리지 코리아입니다. 벤츠 S560 차량이 입고되었는데, 이 차량에 지금 시공될 품목 PPF고요. 시공 부위는 본네트, 그리고 앞범퍼, 그리고 헤드라이트부터 도어 컵, 도어 엣지, 주유구, 뒷범퍼 리드까지 이렇게 생활보호 패키지 시공을 의뢰해 주셨어요. 정말 차가 제가 사보니까 진짜 좋네요. S560. 350하고는 그냥 딱 타서 시동 걸자마자 벌써 느낌이 달라요. 정말 좋네요, 차. 자, PPF 필름을 재단을 해가지고 시공을 하기 전에 보시는 대로 PPF 필름을 시공을 할 때는 시공해야 될 부위 외에 전체적으로 이렇게 케어 작업을 하고요. PPF가 시공될 부위는 더 깔끔하게 이물질 없이 깔끔하게 케어를 한 다음에 PPF 시공을 하게 됩니다. 벤츠 S560 모델에 시공될 PPF 필름은 세계 특허를 받은 유일한 필름, 나노퓨전 필름이고요. 지금 이제 준비 작업이 다 끝났고, 보시는 대로 생활보호 패키지, 도어 컵, 도어 손잡이 안쪽 컵이죠. 도어 컵이 지금 막 시공이 되었고요. 자, 엣지는 맨 마지막에 할게요. 그리고 자, 여기 보시는 주유구 컵. 이 컴퓨터 재단으로 시공을 하고 있는데, 시공된 흔적이, 끝부분에 흔적이 거의 없을 정도로 정교하게 재단이 되어서 시공이 됩니다. 그리고 뒷범퍼 리드. 트렁크에서 짐을 싣고 내리면서 많이 쓸리죠, 이 부분. 뒷범퍼 리드 시공이 이렇게 완료가 되었어요. 이 부분 시공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생활보호 패키지는 다 끝났고요. 이제 헤드라이트는 좀 이따 마지막에 할 거예요. 지금은 이제 본네트하고 앞범퍼 시공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전 세계 유일의 세계 특허를 받은 나노퓨전 PPF 필름이 지금 본네트에 올려졌고요. 필름을 내구탱이, 이쪽 내구탱이라고 할게요. 구탱이. 이쪽 내구탱이 여기, 그다음에 여기, 그다음에 여기, 여기, 이렇게. 이 내구탱이를 살짝 당겨서 필름을 전체적으로 팽팽하게 만들어줘야 돼요. 지금은 팽팽함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이 약간 이렇게 좀 산이 생겼죠? 여기를 팽팽하게 해서 맞춰놓고 필름을 스퀴즈를 밀어서 붙여주는 방식입니다. 본네트 PPF 필름 시공이 지금 막 끝났습니다. 본네트 필름, 저희가 지금 시공하는 모습은 안 보여드렸는데, 본네트 필름을 PPF 전체 시공하는 거는 오른쪽 상단에다가 띄워드릴 테니까 그거 보시고, 본네트 PPF는 어떻게 시공해야 빨리 시공하고 깔끔하게 시공하는지 이 오른쪽에 띄워드린 거를 확인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 시공된 나노퓨전 PPF 필름, 이런 모습이고요. 이 필름의 장점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시공 후에 날파리 터진 자국, 이런 자국이 필름에 박히지가 않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변색이죠. 변색이 초저항변 필름이에요. 엄청 변색이 느립니다. 본네트, 앞범퍼 이렇게 여러 가지 시공을 할 수가 있는데, 전체 시공까지 가격이 좀 많이 궁금하실 거예요. 가격은 지금 보시는 이 화면, 이 왼쪽 부분에다가 띄워드릴 테니까 가격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그리고 이 필름의 수명 워런티, 저희가 이제 워런티 보증을 해드리는 게 7년이고요. 초저항변 필름이기 때문에 변색이 아주 느리게 옵니다. 특히나 이런 블랙 계열의 차량 같은 경우는요, 시공 후에 거의 티가 안 나요. 네, 변색 오는 게 티가 거의 안 나요. 흰색 차들이 티가 많이 나는 건데, 블랙 차량 같은 경우는 거의 티가 안 나는, 그런 필름이 나노피션 필름이고, 가장 중요하게 보셔야 될게 필름 표면에 이 오염 물질의 고착, 그다음에 이 필름 표면으로 파고 들어가는 거, 이거를 좀 고려를 많이 하셔야 돼요. 필름 시공을 하실 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계절이 뚜렷하고, 여름철에 날이 좀만 더워지면 벌레가 많아요, 도로에. 특히나 시골길 시속 한 60km부터는 거의 이 벌레가 터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은 그 벌레를 놔뒀을 때 하루 이틀만 놔두잖아요. 그러면은 차량 도장면도 마찬가지지만은 필름 표면에 이게 다 박혀버립니다. 근데 이제 이 나노퓨전, 지금 시공되고 있는 나노퓨전 PPF 필름은 필름 표면에 박히지가 않아요. 날파리 벌레가 터지고 나서 한 달, 두 달을 방치했다가 세차를 하셔도
벌레가 필름에 박히지가 않습니다. 그 정도로 내구성이 뛰어난 제품이고요. 그 다음에 변색에 아주 강한 제품입니다. 자, 필름을 마감하는 거는 항상 말씀드리죠. 이 끝부분, 자, 여기 보시면 이 끝부분 전부 다 안쪽으로 이렇게 말아서 마감을 할 거예요. 그렇게 마감을 하면은 시공한 흔적이 거의 없습니다. 예, 순정 상태의 느낌. 나이 차에 PPF 시공했어 라고 말하기 전까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 정도로 깔끔하게 마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벤츠 S560 앞범퍼 PPF 시공을 위해서 필름이 올려졌고요. 자, 앞범퍼 PPF 시공하는 거는 저희가 영상을 수차례 띄워드렸는데, 자, 앞범퍼 PPF 시공되는 거는 자, 오른쪽 상단에 띄워드릴 테니까 그거 보시면서 어떻게 시공되는지 확인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앞범퍼 PPF 시공이 모두 끝났습니다. 보시면은 뭐 작업 퀄리티는 두말할 필요가 없죠. 보시면 앞범퍼 전체적으로 시공이 다 끝났어요. 마감까지 다 되었습니다. PPF 시공면 보실까요? 시공면이 굉장히 깔끔하죠. 그리고 시공되지 않은 면, 자, 펜단은 시공이 안 된 곳, 자, 여기는 시공이 된 곳, 네, 거의 네, 흔적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자, 흔적을 찾아볼 수 있는 곳은 딱 하나네요. 여기 센서, 자, 필름이 이렇게 나중에 시간이 좀 지나서 이 부분은 이렇게 센서 모양에 맞게 필름을 따낼 거예요. 필름이 이렇게 붕 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이제 감지가 잘 안 돼요. 오감지가 되기 때문에 필름을 따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헤드라이트 PPF 시공이 되는데, 헤드라이트 필름 시공되는 걸 보시면 이게 컴퓨터 재단을 활용해서 시공이 되어지고 있는 모습이에요. 헤드라이트 모양에 맞게 커팅이 된 필름을 그대로 붙여주는 방식이죠. S560 PPF 시공, 앞범퍼, 본네트, 그리고 헤드라이트를 포함한 생활보호 패키지 5종 이렇게 시공이 끝났습니다. 자, 브리즈 코리아는 세계 특허받은 나노퓨전 PPF 필름을 수입, 유통, 그리고 시공까지 하고 있는데, 자, 저희 브리즈 코리아 전국에 16개 매장이 있죠. 자, 1688-2526 통화번호고요. 전화를 거시면 원하시는 지역, 가까운 지역의 번호를 누르세요. 그러면 해당 샵으로 바로 직통 연결이 가능하시고요. 또 문의 또는 예약까지 가능하시니까 그렇게 전화, 무료잖아요. 부담 갖지 마시고 전화 걸어서 궁금하신 점 물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S560 PPF 시공은 이렇게 마무리 짓도록 하겠고요. 자, 소중한 내 차에 좋은 필름, 좋은 필름을 시공하시려면은 나노퓨전 PPF 필름을 강력하게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